잠들기 전에 자애경을 독송을 하면 악몽이나 악기에 시달리지 않고 특히 숙면을 취하기가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이며 맑은 정신으로 잠에서 깨어 상쾌한 아침을 맞는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 복도량 대구 구룡사 주지 도일입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11가지 보호경 중에서 세 번째인 메타 숫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타는 글자 그대로 자비 또는 자애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자비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애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비경은 잠들기 전에 자애경을 독송을 하면 악몽이나 악기에 시달리지 않고 특히 숙면을 취하기가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이며 맑은 정신으로 잠에서 깨어 상쾌한 아침을 맞는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것도 주문이지만 경전입니다. 메타 숫다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주문 뭐 신묘장구 대다라니부터 해서 뭐 여러가지 있죠. 뭐 이러한 주문들은 전부 다 그 티벳 불교 만트라야나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 만트라야나의 기원은 또 어딘가 하면 바로 힌두교입니다. 그래서 티벳 불교의 밑바탕은 힌두교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만트라야나 바자라야나 왜 금강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손에 쥐고 하는 거 그러한 금강제라든지 그리고 탄트라야나 왜 남자 여자 성행위 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은 힌두교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티벳 불교를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이게 과연 기도인가 이렇게 무슨 주문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부처님께서는 절대 만트라야나를 주문으로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경으로서 이것을 주문으로 대신하라고 해서 그래서 11가지 우리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경 11가지 보호경이 있게 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메타숫다 자애경입니다. 이 메타숫다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가라니아 메타숫다 그래서 자비경 독송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메타니 삼사숫다라 그래서 자비 공덕의 경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보통 자비경이라고 합니다. 우선 가라니아 메타 자비경의 독송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른 길로 나아가고 고요한 경지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유능하고 정직하고 고결하고 상냥하고 온유하고 교만하지 않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아서 남들이 공양받기 쉬워야 하며 분주하지 않고 생활이 간소하며 강가는 고요하고 사력있고 불손하지 않고 가족들 일에 애착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양식 있는 사람들의 비난받을 만한 어떠한 사소한 행동도 삼가하고 안락하고 평화로워서 모든 무삼들의 탈 없이 지내고 행복하기를 살아있는 생명이면 어떤 것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모두 긴 것이나 큰 것이나 중간이든 짧든 미세하든 거칠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또 멀리 살거나 가까이 살거나 이미 태어났거나 태어나려고 하던 것이든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기를 서로가 서로를 속이지 않고 헐뜯는 일이 없게 하라.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원한이든 정오 때문이든 누구도 남들이 고통받기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
마치 어머니가 자신의 생명을 다해 하나뿐인 자식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듯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에게 일체 포용의 마음을 키워 나가야 한다. 또한 일체의 세계에 대하여 높은 것으로 깊은 것으로 넓은 것으로 끝까지 모두를 감싸는 한량없는 자의 마음을 키워라. 미움도 원한도 넘어선 마음에 걸림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을 닦아야 한다. 서 있거나 걷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깨어 있는 한 이 자비의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전심전력해야 한다. 세상에서 말하는 거룩한 경진어가 바로 그것이다. 잘못된 견해에 더 이상 매이지 않고 계행을 갖추고 통찰을 하는 법을 보여 갖추었으며 모든 감각적 욕망을 이겨내었기에 해탈하여 더 이상 육도 윤회에 들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자비경의 독송입니다. 가라니아 메타 숫다입니다. 그리고 같이 합쳐서 메타 숫다라고 한다 그랬죠. 자비의 공덕의 경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메타니 삼사 숫다입니다. 자, 메타니 삼사 숫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행성들이여, 자애로운 마음을 가까이 하고 수행하며 열심히 닦고 발전시키며 삶의 바탕으로 하고 몸에 익히며 연마하고 수레로 삼고 근본으로 삼고 굳건히 마음으로 완성하여 해탈한 자에게 기대됩니다. 어떠한 것이 11가지입니까? 편안하게 잠들고 행복하게 깨어난다. 악몽을 꿈꾸지 않으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람 아닌 존재들에게도 사랑을 받는다. 신들이 보호하며 불이나 독약이나 무기가 해치지 못한다. 쉽게 마음을 집중하며 얼굴 표정이 밝고 마음의 혼란이 없이 죽음을 맞이하니 최상의 열반을 얻지 못하더라도 청정하고 성스러운 세계에 태어날 것이다. 수행성들이여, 이것이 바로 자애로운 마음을 가까이 하고 수행을 열심히 닦고 발전시키며 삶의 바탕으로 하고 몸에 익히며 연마하고 수레로 삼고 근본으로 삼고 굳건히 마음으로 완성하여 해탈한 자에게 기대되는 11가지 공덕이옵니다. 이 진실한 말의 힘으로 축복받으시기를, 이 진실한 말의 힘으로 승리와 행운을 가지시기를, 이 진실한 말의 힘으로 모든 병이 없어지기를. 자, 여기가 바로 자비경이 되겠습니다. 자비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족할 줄 알고 남이 공경하도록끔 만들며, 그리고 생활이 간소하고, 그리고 모든 강간을 고요히 해서 사리 판단을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이나 죽어있는 생명이나, 그리고 모든 동물이나 식물이나 긴 것이나 짧은 것이든, 또한 멀리 태어났던 것이든, 아니면 또한 모든 태어나려고 하던 중생이든 간에 이러한 중생들이 모두 행복하기를 나의 자애스러운 마음을 바깥으로 이렇게 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자애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자식을 위하듯 그러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자애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자애경입니다. 그래서 이 자애경을 하면 어떠한 공덕이 있는지, 바로 자비 공덕의 경에서 그 이야기를 하죠. 메타니 삼사숫더라, 11가지의 공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편안하게 잠들고 행복하게 깬다, 아침을 상쾌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악몽을 꾸지 않고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천신들에게조차도 사랑을 받는다. 그리고 신들이 항상 보호를 하며 불이나 독약이나 무기가 나를 해치지 못한다. 그리고 쉽게 마음을 집중하여 얼굴 표정이 밝고 마음이 혼란이 없이 죽음을 맞이한다. 그리고 최상의 열반을 얻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천상에는 태어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메타수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경의 11가지의 공덕을 잘 새겨서 특히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이나 이러한 분들은 이 자비경을 계속 이렇게 틀어놓고 이렇게 들으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노트에 적어서 자비경을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계속 독송을 하면 부처님께서 저희같이 이러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편안하게 숙면도 취하고 편안한 그러한 잠에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경전이 가장 중요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자애스러운 마음을 내라는 것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이러한 아무리 경전을 읽더라도 내가 자애스러운 마음 없이 그냥 모든 무생명들이 행복하기를 이렇게 입으로만 하지 말고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 정말 멀리 있는 친척이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나 혹은 적이나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도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바로 이 자비경의 핵심이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자비경을 읽고 독송을 했을 때 바로 그 11가지의 공덕이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자비경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우한폐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바깥에 출입도 잘 못하고 여러 가지 힘들게 살고 계시는 것을 저 또한 자애스러운 마음으로 항상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도 자비스러운 마음을 내겠습니다. 오늘은 메타수다 자비경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